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금일은 저와 가까이 지내던 한 형님의 지인분, 형님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보이시는 대로 보이스 피싱의 진화, 영상 보이스 피싱, 예, 영상 보이스 피싱인데 지금 영상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한 며칠 전, 몇 주 전쯤에 한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오프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검찰청의 검사실이나 경찰의 조사실과 같은 곳을 이런 곳을 해외 보자 중국이나 예, 이런 곳에다가 저쪽에 이제 외진 지역에다가 거의 흡사하게 이제 꾸며놓고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중국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겠죠.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중국인들 중에 이제 위조범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위조의 역량이 엄청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 위조를 해내잖아요. 뭐 롤렉스 시계를 위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러면은 이제 롤렉스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의 가족한테 가져가서 물어봐도 모를 정도로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위조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검사실이라든가 경찰의 뭐 조사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검찰의 수사하는 방 이런 곳과 똑같이 위조를 하면은 당연한 말이지만은 법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군복 있잖아요. 군복 자기가 현역 뭐 군인 신분이 아닌데 예를 들어 군복 나는 뭐 특수부대가 아니야 특수부대가 지금 소속되지도 않았고 예전에 특수부대를 했을 때 입었던 군복도 아닌데 예. 그런 예비군의 상황도 아니고 특수부대 간부면서 이제 예비군이 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파서 특수부대 군복에다가 뭐 계급 예를 들어 대위면 대위 대위 누구누 아무개 자기 이름으로 소령 아무개 예. 그러면 허위사실이잖아. 이 허위사실로 만들어서 군복 입고 뭐 군모 딱 맞춰서 입고 예, FM으로 다 정장하고 군화 신고 이렇게 하면 하고 길에 돌아다닌다 이러면 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이거 법에 걸립니다. 예, 군복 자기 멋대로 목적 없이 착용 못합니다. 예, 예비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비군 같은 거는 이제 전역자들이 자기 현역 시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진짜 현역 시절 때 그 시절을 거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사용하던 예, 그런 군복 입는 거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계급에 도달한 적도 없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서 군복 아무 장소에서나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진짜 법에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아까 말씀드렸죠. 검찰 조사실이나 예, 경찰 조사실 같은 건 똑같이 거의 흡사하게 위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중국 사기꾼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하면 함으로 인해서 잡혀갑니다. 예, 군복만 자기 마음대로 허위 사실로 유포해서 이제 대위가 아닌 사람, 소령이 아닌 사람, 대위였었던 적도 없는 사람, 소령이었었던 적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입고 길거리만 다녀도 이게 법에 걸리는데, 그 당연히 법에 더 심하게 걸리겠죠. 예. 수사관들이 조사실을 예, 위조를 했다 이러면 더 심하게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법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다른 데 만들어 놓고 간단 말이에요. 저쪽에 동남아에 좀 손길이 닿지 않는 외진지,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국토도 좁고 인구가 많으니까, 도시화가 다 돼버렸고 산업화가 다 돼버리면서 솔직히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시골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고 거의 어지간한 데는 다 사람이 갈 수 있고 막 이런 식이니까 저쪽에 아직까지 도시화가 좀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덜 되어 있는 지역도 많고 지방 가면 중국도 어딨다. 지방 가면은 아직까지는 예, 한참 낙후된 곳이 많죠. 예, 전부 다가 그렇진 않겠지만 뭐 중국도 잘 나가는 동안 상해나 베이징은 어마어마하겠죠. 굉장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형님이 피해자로 예, 당하시고 있는 일은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예. 제 가해자 피해자 누구도 못 밝힙니다. 예. 누구도 못 밝히는 건 또 시비를 걸어서 뭐 억지를 걸어서 나한테 뭐 무슨 문제를 걸까봐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뭐 신원을 확인되는 그런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라든가 아니면은 역으로 저한테 신원을 물어보는 질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 대해서만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왜 답변을 안 해주니 책사야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형이 당하고 있는 게 현재 진행 중이죠. 현재 진행형이고 그 형이 외에도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들 내가 알기로 수십 명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펼친 영상 피싱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검찰, 경찰 수사관을 예, 피싱하는 방을 똑같이 만들어서 예, 그런 걸 통해서
갑자기 영상통화를 켜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아, 이거 뭐지,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검찰실이 보이고, 경찰의 뭐 수사, 조사실이 보이는데 얼마나 겁 먹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겁니다. 더 발전한 거기 때문에 어떤 수법을 쓰냐면은, 일단 소통 있잖아요. 우리가 소통이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과 항상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구독자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 거의 피드백 할 걸요. 거의 피드백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아까 가해자분은 그게 아니고 부정적인 소통 있지 않습니까? 예, 올바르지 못한 그런 소통 있지 않습니까? 예, 부정적이고 굉장히 그 올바르지 못한 소통입니다. 예, 그런 부정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소통을 위해서 공범자들 있잖아요. 일단 공범자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은 그 책사에 아까 니 말했던 뭐 방 그렇게 검찰실 조사실로 꾸며놓고 경찰 조사실로 꾸며놓고 그것도 한 명이 하는 거 아니잖아. 공범자들 있잖아요. 맞죠? 한 명이 하는 거 아니죠. 거기서 뭐 협박하는 놈 가짜 사칭해갖고 수사관 사칭해갖고 협박하는 놈 있을 거고 계좌에 돈 받는 놈 있을 거고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고 저도 보이스피싱 평생 해본 적이 없고 해볼 일도 없으니까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한 명이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복잡한 걸 한 명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럼 전화도 걸어야 되고 이런 식인데, 근데 그거랑 다르게 이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유튜버, 이분은 가해자는 이제 유튜버에서 유튜버를 배경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유튜버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공범들이 자기들도 예, 공범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돈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속아서 돈을 쌌다 이러면 그 계좌로 돈을 쌌다 이러면 돈을 누가 관리하고 그럼 영상통화하는 놈은 누가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어떤 다른 작업 같은 거 하는 놈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공범 지네들끼리 예. 만약에 여러분이 속았다 이래서 경황을 알게 되면은 뒤에 이게 무슨 일이었지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다 공범 결국은 다 공범들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건데 이 새로 나타난 이제 신종 가해자는 상황이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은 다릅니다. 예. 이 사람은 어떠냐면은 공범이라고 티가 안 나게 하는 예.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나쁜 쪽에 특이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예, 공범인데 공범이라고 티가 안 나게 하고 예, 그 사람들도 같이 예, 같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득을 보는 사람이냐 마치 같이 이득을 보고 같이 즐기는 사람이 이 잠입에도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제가 정보를 받아서 그 형님께 정보를 받고 다른 분들께도 이제 정보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스 피싱 공범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조범들이죠. 동조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같이 해서 뭐 돈이 목적이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뭐 돈의 목적으로 이렇게 공범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가해를 하신 분, 지금 신종가에 제가 말씀드리던 유튜브방, 유튜브판 N번방, 유튜브판 새로운 영상 피싱의 경우는 이분들을 교묘하게 최고 이제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먹이 사슬이 있고 최상단에 위치한 예, 그분이 있고 그분이 약점이나 이런 거를 잡고 예, 돈적인 면으로도 채무로도 얽혀 있습니다. 약점과 채무를 얽어서 이렇게 몇 명을 하부에 예, 그렇게 이제 잡아갖고 마리오네트라고 하죠. 이 줄 달아서 옛날에 움직이는 인형 같은 거 아시죠? 인형극 같은 거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움직이는 사람은 몸을 어떻게 커튼으로 가리든지 가리든가 하고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막 연극을 하잖아요. 그 아동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 인형으로 하는 연극인데 구체 뭐 관절 인형 같은 그런 건데 그 팔다리에 뭐 인형 팔다리 실 묶어갖고 이렇게 흔들어 조정하고 이런 건데 그러면은 여기는 한 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커튼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앞에서 보여지는 뭐 인형들과 같은 이 사람들도 사실은 공범이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 영상피싱 이런 거하고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은 공범이면서 자기들도 피해자입니다. 공범이면서 자기들도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과 다르게 보이스피싱 아차차 하고 깨달으면 모두가 공범이었구나 이렇게 아는데 보이스피싱하고 다르게 공범이면서 이 사람들 피해자이기도 한데 이 사실은 다른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래서 이제 영상피싱을 진화시킨 겁니다. 영상피싱을 진화시킨 거고 거의 세계 최초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검찰 수사관 방을 꾸며놓고 영상통화하고 경찰 수사관 방을 꾸며놓고 영상통화하고 이 수법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불과 한두 주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거의 시기적으로도 거의 최초인데다가 한 단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법보다 한 단계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쁜 짓에 대해서만은 진짜 통달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진짜 그쪽으로 휙휙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판돈을 소액으로
이렇게 솔직히 소액도 아니지만 앞에 한 것도 소액이 아니었지만은 어떠한 설계를 다 짜서 설계를 짜는 거에 완료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궁지에 몰려서 사람들이 그 피해자분들이다거나 또 이 내부 소식 아시는 분들 말씀하시기를 궁지에 몰려서 이 큰 한판을 기획을 했다, 설계를 했다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설계를 하려고 이게 치밀하게 최소 몇 달, 몇 달이 아니고 1년 이상, 2년, 3년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몇 달 전부터, 최소 한 몇 달 전부터 이거를 설계를 하려고 다 계획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설계의 그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뭐 마찰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마찰 같은 거 있으면서 이분도 이제 가해자도 타격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가해자도 이제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았는데 이 타격들을 어떻게든 뚫고 비켜나갔어요. 어떻게든 뚫고 비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사전에 대비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 유튜브에서 뭐 금전적인 거래가 오간다거나 또 혹은 돈적인 그런 게 오가는 거에 대해서 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특히 유튜버에서 뭐 남남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유튜버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닌데 유튜버에서 뭐 구독자와 유튜버로 만났다든가 아니면 구독자와 구독자로 만났다든가 더더욱 예. 물론 이런 경우가 아니고 평소에 알던 사람이라고 그분하고는 동거래를 해도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동거래는 제 생각에 평생 살면 사람과 사람 간에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진짜 급전이 필요하면은 저쪽 어디 뭐 저축은행이나 은행 같은 데를 이용해서 예, 합법적인 그런 기관들이죠. 합법적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게 맞지 이건 사람과 사람 간의 동거래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 제가 알고 있는 형님도 정말 오랫동안 성실히 해외에서 살아오시느라고 노력을 하신 분이고 그 주변에 이제 피해를 당하신 유튜버분들하고 구독자분들도 보시면 유튜버분들이 그 주제가 참 바닥이 굉장히 좁은 유튜버였죠. 바닥이 굉장히 좁은 주제의 예, 유튜버분들이었는데 그분들 뭐 해외 구력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얘기도 하고 그 현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해외 오래 사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있더라. 현지에 가면 신기하고 특이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설명도 해주시고 그럼 구독자들은 재미있게 보고 그리고 그 주제에 방송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넘나들면서 이렇게 뭐 돈도 한 번씩 후원을 서로서로가 해주시고 뭐 이쪽에 오늘 후원해주시고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 있잖아요. 으쌰으쌰 화이팅하는 분위기 여러 명이서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는데 그 한 분 이상한 분 아까 말했듯이 마리오네트 주인 예, 모든 마리오네트의 주인 커튼 뒤에 있는 그분이 나타나면서 이 분위기가 깨지고 예, 굉장히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원상복귀돼서 그분 하나만 없어지면 이제 다시 좋은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좋은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께서도 예, 절대로 속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예, 그분이 진짜 치밀하게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 포인트를 제가 집어드릴게요. 아까 말했듯이 공범인데 공범 티가 안 나게 했다 했잖아요. 예, 그게 설계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아, 저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여기 이 집단에 한 몇 명들은 A 전 진짜 나쁜 놈이네. 그걸 하는데 그 사람 B라고 칩시다. B 근처에 붙어 있는 사람 아니다. 저 A 전마가 나쁜 놈이다. 예, A 전마가 나쁜 짓 해놓고 여기서 사기치고 뭐 여기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원하는 관계에 의해서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럼 사람이 헷갈린다. 헷갈리다 보면은 사람은 완벽무결하지 않기 때문에 A 쪽으로 쏠리는 사람이 있고 B 쪽으로 쏠리는 사람 당연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것까지 제가 말했지만 얘가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다른 게 아니고 얘가 이것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예, 계산을 해서 일부는 전부를 다 갖고 올 수는 없겠죠. 솔직히 말해 A 쪽으로 쏠리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를 다 갖고 올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자기는 일부라도 갖고 와서 어느 액수 이상만 채우면 자기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기 이런 피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참여형 피싱이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피싱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여주기 가오다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사람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돈 액수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오다시로 쓸 만큼만 자기는 사람은 뭐 무한정 많다. 솔직히 뭐 유튜브 접속자가 몇 명이고 구독자가 몇 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일부만 갖고 오면 된다. 내 가오다시 세워줄 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건 치밀하게 얘가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형님께서 부탁이 왔거든요. 형님께서 동생, 아우님, 내 너무 괴롭다. 한 번만 이제 분석 영상을 좀 올려주라. 형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응하기로 했고,
두 번째로 이제 구독자분들 속지 마시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보다 앞으로는 더 진한 범죄가 나올 수도 있고 유튜버에서 뭐더 진한 범죄들이 또 나올 거예요. 당연한 말이겠죠. 인터넷 유튜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속지 않으시고 소중한 재산과 나의 생명과 안전, 또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매매 범죄, 이 경우는 이제 장기매매는 아니겠지만 장기매매나 납치범죄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소중한 재산과 생명, 안전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 이 영상은 이제 외국인 구독자들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니까 한국인 구독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영상 피싱에 대한 대응. 그래서 이제 제목도 영상 피싱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최종 손의 주인이, 마리오네트의 주인이, 마리오네트들의 주인이 걔가 천선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분도 꼬리가 많이 잡혀서 안전적 그분한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날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도 결말이 날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분이 걔가 천선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그분하고 그분 주변의 핵심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핵심 몇 분들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뭐 해결이 되면은 법으로 해결이 되든지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목적은 뭐제 구독자분들, 제 구독자분들 또 아니더라도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제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런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는 책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